저희는 뭐 하기로 했냐 하면은 헤이. 전체 셔플 하기로 했습니다. 전체 셔플 가볼게요. 슬라이드 설정 셔플. 오케이. 자, 그래서 제가 여기 앉을 수 있을까요? I can sit. I can sit. 무슨 뜻이? Sit은 무슨 뜻이고? 앉다. 앉다고. I can sit의 뜻은? 내가 앉을 수 있다. 그렇죠. 내가 앉을 수 있다. 그러면 묻는 말? Can I sit? 그렇죠. Can I sit? 문장 완성. Can I sit here? Can I sit here? 됐습니까? 그래서 뭐 여기 앉을 수 있을까? 허락받는 표현이고요. 허락해주죠, 상대방이. 그 대답이 뭐였습니까? Yes, you can sit. 그렇죠. Yes, you can sit here. 오케이. 만약에 어, 안 되면 No, you can't sit here. 그러면 앉을 수가 없다. 그래서 양념시 들어가 있고 하다시 sit하고 같이 썼습니다. 오케이. 누가다? 누가? 내가 앉을 수 있다. I can sit. Can I sit? 묻는 말 됐고요. 오케이. Can I sit here? 그 다음 계속해서 왜 제가 신발끈 묶어야 합니까? 누가 다? I should I should tie. 그렇죠. tie가 무슨 뜻이고? 묶다. 묶다 하다시고요. I should tie의 뜻은 뭐? 나는 묶어야 한다. 그렇죠. 누가 다죠. 누가 다. 내가 묶어야 한다. 그러면 묻는 말? Should I tie? Should I tie? 오케이. 그러면 내가 묶어야 하나요? 얘를 응용해서 문장 완성. Why should I tie shoelaces? My shoelaces. 그렇죠. 왜 신발끈 묶어야 돼요? Why should I tie my shoelaces? Why should I tie my shoelaces? 그랬더니 네가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쭤 답이? 그래서? 뭐였더라? Okay, 그래서 서희 슈드의 2편 처음부터 끝까지 소리 내서 한번 쭉 읽고 오세요. 알겠습니까? 네, 지금.